안녕하십니까. 무구 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당이 준비한 영상은 가막살 나무의 꽃입니다. 이 영상은 5월 16일 무구 산장에서 키우고 있는 가막살 나무의 그 꽃을 촬영한 것입니다. 이 가막살 나무는 인동과의 낙엽 활료 그 관목으로 키는 약 3m 정도 자랍니다. 꽃은 그 5, 6월에 하얀색으로 취산 꽃차례를 이루며 피고 꽃말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. 10월에 포도송이처럼 빨간 열매는 아주 아름답습니다. 덜꺽 나무와 많이 닮았습니다. 그리고 이 가막살 나무는 불에 잘 타지를 않아서 그 방화 수용으로 심기도 합니다. 봄철에 새수는 식용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. 정원수나 공원수로 많이 심으며 꽃과 열매가 무척 아름답습니다. 가막살 나무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생약명을 그 현미라고 합니다. 맛은 시고 성질은 그 서늘한 약초입니다. 주요 성분으로는 폴리페놀과 비타민C, 사과산, 구연산, 회분, 칼슘, 탄수화물과 나트륨 등이 들어 있습니다. 효능으로는 열감기에 아주 잘 듣습니다. 그리고 아토피, 소화불량, 위궤양, 피부 미용, 청혈, 피로 회복 등의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가지와 잎은 그 현미라고 부르며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채취하여 그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. 하루에 12g을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열매는 현미자라고 하고 가을에 익은 열매를 말려서 하루에 6g을 달여서 나누어서 복용을 합니다. 열매 달인 물을 그 얼굴에 바르면 그 기미나 또 아니면 그 주근깨 등을 그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무구 산장에 분재로 키우고 있는 그 가막살 나무 꽃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